엄마가 바람이 나가지고. 응? 나는 지금 남자하고 살아요. 나갔네? 응. 바람이 나는 거야. 지는 지는 내 후처거다. 응? 후처인데. 응. 지 낳은 자식이거다. 지 말은 거 있다 얘기를 하는 건데. 엄마가 마음이 다 떴어 아빠한테. 그렇다. 마음이 많이 떴어요. 욕 한마디 했다고 집 나갈 것도 우리 나라 대한민국 여자가 누구 가족 주부가 부탁 있겠어. 그래 거짓말을 나한테 너무 처음하니까 조사니까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는 거야. 돈 문제부터 남자 관계까지 이런 것도 난 일마고 밖에 못 살았는데 이제 와가 밝히니까. 이 재혼한 지 얼마나 됐어요? 25년, 4, 5년 돼. 근데 엄마가 아빠만 보면 이 가슴이 공닥거리 사서 그 자기가 죄를 못 참겠대. 그러고 나갔어 지금. 어? 돌아올 생각이 없다. 그냥 놔주이소. 놔주는 게 답이고. 바람이 났다 안 났다 그런 걸 떠나서 나한테는 지금 냄새가 나. 그럼 지금 누구 하고 있는 것도 안 나와요? 누구 하고 있는 것까지 알면 내가 신이게? 아니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왜 나갔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. 바람이 났어요. 바람이 났는데 마음의 바람이 확 이었단 말이야. 그리고 조상에서도 별로 그렇게 막 이렇게 둘이를 붙여 놓으려고 한 것도 없고, 티격도 계속 났었고, 엄마가 많이 참았네. 이 여자분이. 뭘 그렇게 잘못을 했는가 모르겠지만 요 한마디 때문에 나간 게 아닙니다. 남자하고 돈 숨기는 거하고. 어? 돈. 어. 생활비를 주자는 150만 주자 둘이 먹고 살면 충분하거다. 친구들하고 모임을 해도 적어도 우리 나이 되면 두 명이잖아. 그러면 충분하다. 그런데 보니까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60만 원을 이제 보험을 생명, 내 모르게 생명보험을, 내가 자기는 몸이 안 좋았거든요. 폐에 문제가 생겨가지고. 그랬는데, 그것까지 모르게. 귀신인 것 같아, 그 엄마. 꼭, 마음이, 어디 나, 이 뭐라 해야 되나, 바람이 나도 단단히 나가지고 아빠한테 돌아올 생각을 안 한다. 미안하다, 아빠. 아, 상관없어. 그 이제 좀 마음을 접으래. 근데 바람 나는 건 확실합니까? 그것도 있어. 그럼 옆에 뭐 바람이 나서 남자가 있다든 보인다든 그런 건 안 보여요? 남자가 보인께는 내가 바람이 났다 하는 거지. 응? 그럼 그 지금 그 남자가 있어요. 좀 젊은 남자입니까? 아니면 한 사람이 의심하는 남자가 있는데. 그 맞다. 젊은 남자요? 아니 상관없어요. 뭐 나도 뭐 그거 이제는 뭐 좀 남자 맞아요. 남자 맞고. 그 남자가 좀 젊은 사람입니까? 뭐 좀 나이. 아유 왜 그런 거를 물어봐. 그런 한 것까지는 사람, 한 사람 의심이 가는 사람. 그러면 그 뭐 뭐 아빠 내가 다른 거 말하지 말고 잊으랬죠. 이 엄마는 지금 아빠한테 마음이 다 떴어요. 내 살 길을 찾으세요. 어? 지금 그 엄마는 마음이 다 떴어. 아빠한테 매력도 없고. 아빠를 보면 그냥 몸쓰리치기 싫대. 어? 그러니까 그냥 내 이제 아빠가 상처를 받는 건 알겠지만 아빠 싫다니까 놔주세요. 인연도 아니었어. 갈 여자였어. 그러니까 바람은 서류상에도 다 돼 있는 거야? 지금 보는지 그거 아빠도 무서까지 갖고 나가라. 완전 개인적으로. 아빠도 무서까지 다 갖고 나갔다. 그 지금 나가자마자 이틀만 휴대폰 바꿔버리고 차 외제차 한 개 사고 지금 그 저거 그 나가자마자 위로자로 돌아오고 돈에 손실이 있겠는데요 아빠? 맞죠. 응. 그리고 또 위자로 또 청구도 오고 미쳤는 것 같다. 무엇을 다 잡아내야 되겠네. 그, 지가, 우리는 이제 지가 변호사를 사기만 받을리지. 그래, 우리가 막 변호사를 사야, 그게 내가 뭐, 내가 위자료 청구하도록. 돈이 깨지겠다, 아빠. 돈 많이 깨지겠다. 지금요. 사람한테 치고, 돈에 치고. 이거 잡아가지고 뭐, 해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
그러니까 법적 싸움을 가야 될것 같아. 가야 될것 같고, 뭐 그러려면 아빠가 증거를 많이 그거 해야 되겠죠. 그 지금 증거 수집하고 있어. 그렇게 가셔야 될 것 같아. 바람이 나도 단단히 난 것 같아요. 아, 지금 그 남자하고 사네. 남자하고 사는지 여자하고 사는지 어쨌든 바람이 났다고. 아빠 그게 궁금해서 오신 그래, 거잖아. 이상하게 바람을 지금 몇 번 피웠는데 그럴 때마다 나한테 다 걸린 기라.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할머니가 봤을 때는 아빠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갔어. 뭐에 홀키 갖고 지금 나갔단 말이야. 어? 그러니까 그거를 돌릴 마음도 없단다. 그러니까 내려놓고 어쨌든 내가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는 뭐 법적 공방을 할 수밖에 없는 방법밖에 없고, 어? 내가 그런 것까지도 다 욕심을 내리겠다 하면 그냥 보내주는 거고. 아빠한테 지금 어쨌든 손해가 자꾸 봐지니까 아빠는 법적으로 싸우려는 마음이라도 있는 거잖아. 네. 법적으로 싸울 것 같으면 문서를 확실하게 만들어가지고 치고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. 아시겠어요? 근데 돌릴 마음은 없으니까 마음 접으시라고 그거를 말해주고 싶어요. 그리고 저 공장이 있는데 이 내가 지금 언제 정도 은퇴를 해야 되는가? 힘 닿는 데까지 아직 아빠 고장고장 해가지고 오랫동안 할 수 있으니깐에 예? 힘 닿는 데까지 하세요. 작년 100일이 걸려가지고 약 잡수시고 약은 이제 비가 났어요. 다 났고 한데 내 그 건강 챙겨있어. 마음의 병도 들어오고 그럼 나무 그 뭐 뒤에 여자가 있겠습니까? 돌 여자가 뭐 여자한테 자꾸 치이고 아니, 아빠가 밥 해줄 사람 이게 힘이 들어. 내가 잘 안 해보니까 그게 힘이 들어. 이 자식들 낳아봐야 소용이 없지야. 같이 며느리 와가 해주는데 미안하기도 그럼 내가 뭐 하겠어 진짜. 그래 혹시나 있으면 뭐 할매라도 아니요 돈을 지금 뭐 몇 월 달에 혹시 돈을 사람이 있는가 몇 월 달에 아이고 아빠 저쪽 정리나 다 잘 해놓고 지금 여자가 들어왔다가는 네가 바람났네 하고 옆방향으로 그렇게 된단 말이야. 그것까지는 안 하지. 그 여자는 그렇게 하고도 남을 여자라. 그러니까 마 요 정리나 잘 단도리를 다 잘 지기 넣고 인연을 뭐 만들어주세요 하든지 인연을 만나러 댕기든지 하지. 뭐 꼭 일 안 하고 뭐 여자 만나러 댕기고 이렇게 할 거 아니잖아. 뭐 요새는 아버지 저 뭐 무지마 관광이나 뭐 저 산악회 가면 이거 반 접어가 있으면 옛날부터 말 나왔어. 짝지 없어. 돌싱. 짝지 없어. 뭐 그런 거라며. 돌싱. 그럼 뭐 그렇게 뭐 시간 날 때 가면 되지. 짝지 없어. 어? 나이 64살 먹었는데 뭘 가요. 아빠 이 사람 벌 받아요. 벌 받으니까 걱정 마요. 그 바람난 사람한테 뒤통수 맞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음 놓고 그 서류 이런 그거나 단디 챙기소.